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영광과 함께. 오늘 우리 물지공소가 본당으로 승격하는 감사미사를 공언합니다. 이미 1월에 교구 발령으로 본당으로 승격이 되지만 오늘 이렇게 교회 여러분들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미사를 공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그동안 이 물치 본당의 옛 공소에서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해오면서 살아오신 이 공소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본당을 등가해준 모본당인 설악동 본당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늘 주님 안의 삶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우리의 죄에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입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죄의 근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사 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천상 생명을 주시니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불세불멸의 옷을 입히시어 완전한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세세 영원히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창조하였다. 그곳에 디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바울은 디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오로 일행은 여러 고을을 두루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고한 사이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의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신년 주인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랜 기다림과 바람 속에서 공소가 분당으로 승격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 미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 본당신님들, 설악동 본당신님들, 물론 그 전에는 이 지역에 공소했을 때 뭐 또 동명동도 가고 또 뭐 교동도 가고 양양도 가고 뭐 이랬을 테니까 그때 하여튼 그런 모든 것 그런 지역을 통해서 함께 했던 모든 분들 그분들의 기도와 희생 감사드립니다. 또 이 공동체가 오늘 이제 오늘 승격 감사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해 오고 이끌어 오신 분들, 이 공동체 신자들, 우리 이 바오로 회장님, 옛날 본수 회장님이 있는데 이제 본당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바오로 회장님 고생 많았고, 이 물치 본당 신자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이분들한테 축하 박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70년대에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이 물치공소를 왔었습니다. 그때는 물치공소가 이 바닷가에 있어갖고 바닷가에 있었고 건물이 거기 경당이 성당이 있었어요. 또 공소 건물이죠. 그 골롱관 신부님이 아마 이 지역 관리하고 있는데 그 물치 공소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름 휴가는 물치 공소. 그래서 그 물치 공소에서 지내려고 막 백도 쓰고 뭐 여기저기 연락해갖고 사전에 해서 겨우 자리를 갖다가 2박 3일 잡아갖고 왔었는데 그냥 나가면은 바로 모래사장하고 바닷가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여기에 나중에 성당이 들었으면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아주 멋있는 성당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로가 나면서 이쪽으로 왔는데 뭐 공소가 없이 내가 알기로는 그냥 우리 신자집들 공소회장님집 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회합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공소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설악동 본당 소속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아마 이 공소 신자들이 서울로 해산물 팔러 다니고 고생 온갖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까 일어났던 이 물치 신자들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아마 서울에 아마 많은 본당을 다니면서 이 해산물, 또 뭐 해산물 팔아서 글쎄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게 그 기도와 정성이죠. 희생이죠.
그런 희생과 기도 덕분에 오늘 이 본당으로 승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이 개인 집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계속했는데 지금은 천, 뭐 2000자 가까이 아마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기도와 열성, 그 희생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늘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의 전례 안에서는 우리가 부활식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우리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현실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희망을 바라면서 부활신앙이 주는 희망과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들이 그런 열성과 기도와 희생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신앙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부활식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화창한 뭐 성월인 이 성모성월이고 오늘이 더군다나 어린이날입니다.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날, 경사스러운 시기에 이 물지성당 축성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물지성당이 이제 가정의 모로 정했죠. 가정의 모 성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 이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주님 안에서 늘 화목한 가정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또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제가 이렇게 기억해보면 참 감사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주임이 선악동 본당 신임이신 우리 윤장호 신임 여기 어디 계신데 윤장호 신임인데 여기 분가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제관 짓고 고생 많이 했어요. 윤장호 신임뿐만이 아니라 설악동 지역의 모든 신임들, 지구장 신임 비롯해서 모든 신임들, 또 설악동 신자들 사실은 분가 시집 보내기가 아까웠죠. 사실은 너무 잘나고 크고 이게 참 물치신 그러니까 이게 참 잘나고 커서 시집 보내기가 참 아까워서 띄워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띄워보냈을 뿐만 아니라 시집을 보내고 또 이것저것 자상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설악동 본당 신자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네, 이런 모든 분들의 희생 때문에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감사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복음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려서 세상보다 교회를 미워했어요. 제 신앙을. 내가 신앙 가진 것을 어떤 때 많이 후회했어요. 철부지 때. 왜냐면 신앙을 안 갖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주일날 가고 싶은데 주일 미사 참여를 해야 되니까 못 가는 게 그게 얼마나 성당 다니는 게 한이 되는지. 친구랑 싸우는데도 친구가 막 욕하면 나도 같이 덤비고 욕을 해야 되는데 아 욕했다간 또 성사를 봐야 되니까 아 남들 막 욕하는데 같이 대들고 욕을 하고 싶은데 아 고백성사 때문에 고백성사 오면 매일 신부님한테 가서 성사를 보면 싸움했습니다 뭐
욕했습니다. 뭐 주로 이거지 뭐 어렸을 때니까. 그 신부님이 막 야 나 지금 다음에 또 그러면 너 이제 성사 안 줘. 그렇게 신부님이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났든지 내가 성당에 잘못 이 괜히 다닌다 지금. 그러면 아 이런 신앙을 가진 거를 굉장히 사실은 비참했어.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내가 세상에 영합하기 위해서 신앙을 미워했어. 하느님을 미워했던 게 철부지라. 그런데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건 모든 것 깨닫게 되면서 아 그것이 정말 나를 이렇게 잘 지켜줄 수 있다. 내가 그때 친구들과 그냥 성당에 나가는 게 싫어서 어울려서 어디 잘못한 대로 빠지고 어떤 때 집을 나가고 싶어서 그냥 가출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뭐 북리에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또 참았는데 뭐 그런 모든 것들 친구들하고 같이 욕하고 싸우고 어울려서 내가 어떻게 됐을까? 세상과 어울려서 타협하고 함께해서 거기서 같이 내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함부로 살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반성합니다. 신앙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질서 안에서. 그 질서가 하나의 법이죠. 그 법을 어기는 것은 그것은 뭐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법을 어기면 그건 죽음입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법이 있어. 그 법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순간적인 어떤 생각대로 함부로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죽음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어. 그것은 법이라는 것은 바로 질서고 평화입니다. 그리고 기쁨일 수 있어. 더군다나 그런 속에서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양심,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 살아나가는 이 양심, 질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부활신앙 안에서의 미래와 희망을,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평생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도 그 가치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길도 가까운 길로 어째 건널목이 아니라 횡단도로로 그냥 막 뛰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규정속도를 생각하지 않고 막 달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데서나 좀 좌회전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불행을 자초해요. 순간에 요행이 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안에 사는 삶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에 어떤 감정이나 욕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이득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세상과 타협함. 그리고 하느님을 멀리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어떤 부활신앙에서는 결코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영원한 삶, 평화, 기쁨, 행복, 구원 이런 것을 우리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공소였던 이 물치신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과 함께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좋은 조건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하지 않고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많은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참고 견디고 또 기도함으로써 이런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열성,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의 어떤 삶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구원에 대한 부활신앙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므로써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아멘. 폭력에 시달리는 지역에 평화를 주시고 특히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정의의 영을 내려주시어 넓은 마음으로 갈등을 극복하며 평화로운 새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나눔으로써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복음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이신 주님, 오늘 저희 모든 교회와 본다운 성격에 감사하며 청하오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에게 회개와 용서와 자선의 본보기가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본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오신 하느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히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저녁을 엿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이런 지나간 공소신자들 외에도 우리 문양기 신부님, 본당 신부님께 정말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아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해외 선교를 나가셨다가 그때도 건강이 뭐 그렇게 안 좋으신데도 그래도 이렇게 순명하면서 나가셔서 거기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과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나면은 좀 쉬고 싶어 하셨는데 윤 신부님이 쉬고 싶어 하는 거 그냥 허락을 하자니 물치공소를 또 본당을 승격을 못할 것 같아요. 사제가 부족해서. 그래서 윤 신부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순명해 주셨고 또 우리 교구에 정말 중한 이 아주 많은 어떤 사모 경험을 가진 부모님이 정말 심성이 착하고 우리 교우들만을 사랑하는 정말 양냄새가 나는 그런 훌륭한 사목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문신님이 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감사를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문신이 아마 좋은 사목을 또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성당이 오늘 보니까 그때는 커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아마 문신부님이 여기 몇 년 계시면 저쪽에다 또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신부님 개인의 어떤 열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물치본당 신자들의 그런 열성과 기도와 희생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소 때의 그런 어떤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살아온 그런 모습이 아마 10년 안에 대성당을 이쪽에 짓게 되지 않을까. 그때 제가 오겠습니다. 일단 남이지만, 축하하러 와야 되겠죠. 아마 그거 다 생각해서 넓은 자리를 이렇게 다 미리 마련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문치본당에 이렇게 훌륭한 성가대가 벌써 있나. 문치본당에?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근데 문치본당에 벌써 이런 성가대가 있나 생각해서 제가 내내 궁금했는데 오늘 성가 봉사 아주 잘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문치본당 또 우리 설악동 본당 신장 모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이 공동체를 하느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받아서 저도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 수혜님 좀 갖고 왔는데 네. 우리 신부님 수고하셨는데 이 수고한 우리 물치본당 신자들과 함께 맛있는 거 사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참여수님. 참여수님. 제가 지금 떨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그날 봄에 불만 기다리던 당당 승격 감성세 날을 맞이했고 이렇듯 쫙 펼쳐지고 있는 현장 속에 있으니 마냥 감동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뭔 멋진 현상이 발생해야겠죠.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늘만 보이나요? 하늘에는 선명한 십자가 또 태양이 싱싱 휘돌아가거나 또 이자 무지개나 이러저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아래 뭐 그냥 두루두루 어디를 둘러보셔도 그 어떤 현상도 아무런 징후도 없으니 실망이 되시거나 또 아리송하신가요? 근데 사실은
이러저런 자연현상 처리하라. 그보다도 그 어떤 현상, 징표보다도 실제로 엄연한 생생한 사실 펼쳐지고 있네요. 구세주 예수님 시대 제자들의 후계자이신 우리 루카 교주님께서 그 기교님보다 교주님이 그렇게 잘하시는지 이렇게 아멘 하셔 계시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후손인 교회 여러분들께서 각 분당 곳곳에서 달려오셔서 이럴 때 완전 생시에 함께 하시고 계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서서로 고마운 감사의 박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인가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좀 부끄러운 그런 얘기네요. 저는 사람이 살아가며 저녁에 자야 할 시간에 잠이 안 온다는 것. 그동안 사람들이 힘들거나 마음고생이 커서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곳에 와서 좋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바로 좋아서도 잠이 안 온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확실히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곳에 지난 2월 10일 날 이렇게 부임을 해와서 두 달 열흘을 1월 7일에서 4월 17일까지 이곳에 와서 좋아서 잠이 안 왔다니 앞으로 후임 신부님들이 서로 이곳에 오시려고 줄 이어지겠죠? 근데 현재 물질 우리 본당 교우분들은 본당 사제의 말씀을 안 들어서 본당 신부가 잠이 안 오고 있다는 걱정들을 또 하시겠습니다. 물론 두 달 열흘이 지나면서 맞이할 오늘 5월 5일 오늘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니 점점 고단하게 이어진 것으로도 느껴집니다. 하여간 두고두고 남아 생생한 것은 좋아서도 잠이 안 온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본당 승격을 시켜주시면 복음화를 잘 하라는 그런 제안이시죠. 주문이시죠. 주님께서 사목교제로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신망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합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셨고 하여 저희 신설 유치본당 가족은 올해 2018년은 복음을 듣고 살며 전하는 해로 대장정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본당 주보로 가정의 보호로 정해주셨으니 본당 가족들 가정의 보호 배려로 성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자신과 가족을 성화시키고 삶의 자리 또 지역사회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하여 기도 중에 저희 물질원단 가족들의 소명을 받도록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주님께서 특히 주님 함께 계심으로 가정의 몸을 도와주심으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